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진혁이 노치마 정신줄 종영 소감을 전해 화제인데요. 지난 4일 이진혁은 공식 SNS를 통해 지난 3일 종영한 JTBC 시트콤 노치마 정신줄 종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진혁은 웃음 가득 시트콤인 노치마 정신줄이 종영했습니다 라며 촬영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던 분위기가 드라마에서도 담겨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안겨드린 것 같아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노치마 정신줄 오관진 감독과 정수현 작가를 비롯 함께 출연한 배우와 원작 신태훈, 나승훈 작가의 감사한 마음을 전한 이진혁은 앞으로 더 성장하는 이진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치마 정신줄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종영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트콤인 노치마 정신줄에서 이진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퀄리티로 태어났지만 늘 정신줄을 놓고 다니는 일명 고퀄리티 쓰레기 정신력으로 분해, 거침없이 망가지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본업인 가수 활동과 각종 예능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던 이진혁이 첫 연기 도전작인 그 남자의 기억법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인 노치마 정신줄까지 마무리한 가운데 이진혁의 차기작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진혁이 햇살 같은 미소를 자랑했는데요. 이진혁은 지난 3일 오후에 SNS에 해떴다라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 이진혁은 화사한 미모를 뽐내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진혁의 훈훈한 비주얼과 장난기가 가득 담긴 눈빛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MCND가 소속사 선배 가수인 이진혁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MCND는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언론과 만나 지난달 20일 발매된 첫 번째 미니앨범 어스 에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MCND의 위는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이진혁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위는 많은 선배님들이 다 응원해주셨는데 특히 진혁이 형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라면서 다들 많이 늘고 발전했다고 힘이 나는 말들을 해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MCND 민재 역시 진혁이 형이 우리 뮤직비디오 음악 방송을 보면서 멋있다, 엄청 잘생겼는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덧붙 좋습니다. 정말 최고의 선배네요.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이진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